오늘은 또 이렇게 생물 암캐를 이용해서 팔딱팔딱 살아있는 우리 암캐 4마리, 마리당 9,500원, 합이 뭐 4만원, 오늘 재료가 5만원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 꽃게 전문점 가면 그렇게 꽃게가 비싼가 했더니 여러분 살아있는 꽃게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자, 직접 만든 꽃게 범벅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네, 여러분 주먹밥. 네, 우리 또 꽃게집 가면 요 또 주먹밥 함께 팔잖아요. 네, 그 느낌 살려서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신 분도 반갑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푸는 의리통신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의리통신, 전국 최대 현금 지원이고요. 초고색 인터넷 여기보다 빠른 데는 없습니다. 상담 진짜 친절하고 인터넷 당일 설치 가능하다라는 거. 사은품 현금 최대 지원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의리통신 쳐보세요. 자, 10년 이상 된 통신기업이고요. SGI 서울보험검에 10년 또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에서도 인정한 통신기업입니다. 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콩나물 형님부터 한번 맛을 봐야겠죠, 여러분? 네, 콩나물과 미나리가 이렇게 또 아, 야, 이래 그래 이래서 생물을 써야 돼. 와, 살이 달어. 여러분, 살이 달다 달아. 어? 와. 내 생물이에요. 한 마리에 10,000원 꼴려 보시면 돼요. 와, 죽인다. 내 말이요. 내 말이 사세. 중계방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숑이님 10개로 팬가요. 고맙습니다. 아, 고소해. 아, 진짜 고소하다. 참기름 넣고 김가루에다 버무렸더니 진짜 고소하다. 아, 여러분 게딱지 안에 아리랑 내장 봐. 와, 와, 예술이다. 딱지 안에 이렇게 넣고 내장랑 같이 파먹어야 돼. 이것도 드셔보신 분들은 또, 아, 저 맛이 씨발 뭔 맛인지 내가 잘 아는데. 와. 와, 진짜 고소하다. 살 삐집고 나오는 거 보여요, 여러분? 와, 살이 꽉 찼어. 매도님, 초콜릿 93개 감사합니다, 매도님. 살이 안에 아주 꽉 찼어.
이게 냉동 꽃게, 살아있는 꽃게랑 죽은 꽃게 차이야. 자동 분쇄기. 백샷님 감사합니다. 알뜰하게 산만 발라내기, 자동 분쇄기, 푸우클라스. 기계 같아요. 제가 원래 꽃게를 좀 잘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꽃게를 되게 좋아했고, 얘는 잔뼈는 그냥 씹어 먹거든 나는. 이거는 억세서 못 먹고. 주먹밥 양념에 묻혀달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주먹밥 이렇게 먹어달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구나? 개 맛있네. 와, 다 살이야. 와. 와, 그냥 살 덩어리야, 그냥. 빨간 립스틱 바른 것 같아요. 우리 똥파리님 감사합니다. 한계로 팬가에 고마워요. 야, 이거 메인 샷이 뒤에서 나오네. 아, 근데 콩나물이 더 많. 이건 껍데기 안에 있는 내장이랑 알이 다 풀려나와갖고 이렇게 막 섞여있어 요 안에. 근데 막 씹혀. 안 매워요. 양념은 굴소스랑 간장이랑 국간장 같이 넣었어요. 그래야 이렇게 감칠맛이 나. 와. 아, 죽인다. 별풍님께서 초콜릿 206개. 별풍님 죄송합니다. 초콜릿 206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초콜릿 아주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아니요? 머리 미용실에서 잘라요. 아우, 맛있다. 꿀맛이네, 아주. 와.
진짜 맛있는 부위 나왔다. 별다방 최사장님이 또 초콜릿 100개를 별다방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초콜릿 고맙습니다. 와. 오 달달님 어서 오세요. 아 우리 별다방님 30개로 또 통큰팬가에 고맙습니다. 별다방님 어서 들어오세요. 초콜릿에 이어 또 별풍선 또 팬가에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딱지 안 환경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이 딱지 안에서 일어나고 이 딱지 안에 무엇들이 들어있는지. 그냥 딱지가 아니야. 자, 알 덩어리 4장.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또 양념을 싹 넣어서. 짜증 좀 나시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먹어야 되고 뭐 이거 버려 그러면? 먹어야지. 먹어야도 시청자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요? 그지? 다만 나는 입이 좀 즐거울 뿐이지. 안 먹으면 불법 아니야. 먹어야지 이거 어떡하겠어. 버릴 거요? 클리어. 아, 미쳤다. 여러분 사 먹지 말고 해 먹어요. 야 꽃게가 사 먹는 거랑 다르다. 여러분 6-7만원 주고 사 먹지 말고 이거 재료비 다 해서 5만원 들었거든요. 생물 꽃게, 꽃게 큰 거, 어? 이왕 먹는 거 어차피 돈 들여 먹는 거 좋은 거 사, 좋은 거 제일 큰 거 이런 거 사갖고 와갖고 삶아갖고 여러분 집에서 해먹어. 국간장이랑 간장이랑 고춧가루만 있으면 돼. 다진마늘이랑. 저는 굴소스를 넣긴 했는데 굴소스 안 넣어도 돼. 내가 하나로 농협에서 하나로 농협 가시면 팔아요. 거기 또 이게 잘 돼 있잖아. 뭐라 그래? 이 이건 마리당 10,000원이요. 네, 네 마리 정도면 한 5마리 하시면 3명이서 먹기 좋을 것 같아. 근데 꽃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그럼 한 7마리 해야겠지? 나 혼자 4마리 먹거든, 꽃게. 그 4마리 사왔어요. 원래 먹는데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먹기가 힘들어갖고 네 그냥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자 패배 전문의 스티커 감사합니다. 세기로 팽 서포가에 네, 요요님 들어가세요. 깨비님도 들어가세요. 원래 이것도 깨 먹어요. 근데 불편하니까 패스하는 겁니다. 저는 꽃게 같은 거 되게 잘 먹어요. 꽃게 같은 거 먹을 때 무조건 대짜 시켜 먹어. 그리고 배달 꽃게 이런 건 절대 안 먹어. 맛이 없어요. 개가 맛이 없어. 퍽퍽하고. 이거를 살짝 제껴서 통째로. 아 원래 먹어요. 치킨톡도 먹는데 지금 방송하면서 먹기는 좀 불편해서. 아 죽인다. 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그 살이 많이 나올 때. 자 소루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와 깜짝이야. 안에 구석구석이 살이 와 역시 여러분 걔는 생물이야. 와. 아, 진짜 꿀맛이다, 꿀맛. 유레카. 끝난 딱지. 와, 환장하고 먹는다, 진짜. 아니요, 치킨다리는 안 먹을 거예요. 이거 깨서 먹기 너무 위험하고. 네, 방송 끝나고도 안 먹을 겁니다. 게딱지는 여기다가 남겨둬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따가 이따 보자. 자, 일단 유레카 한 명 남아 있고요.
배부르다. 여러분, 지금 양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밥 먹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 왕. 왕. 왜마? 조금 슴슴한데 요 슴슴한 맛이 좋네. 간장을 조금 더 넣었으면, 아니 굴소스나 간장을 조금 더 넣었으면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마지막 꽃게님이십니다. 네 마리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네요. 어쩜 살이 이렇게 달아? 야, 걔 다리에서 무슨 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응? 와. 목에 껍질 들어갈 뻔했어. 밥이 없어요. 주먹밥 만드는데 한 공기 반 들어갔어. 대망의 양념 소스를. 싹 넣어서 밥을 좀 이번에 으깰게요. 알과 내장을 비벼 비벼.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 왕딱지밥. 네,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소한 맛이 어디서 나는 거야? 어? 납득이 안 가네. 야, 이 안에까지. 껍질 너무 많아. 수고했다. 와, 배불러. 와.
잠깐만. 야, 알을 여기 막 알이랑 내장이 막 둥둥 떠다녀. 아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우, 기쁘다. 후식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후식도 기가 막히단 말이야. 아, 너무 맛있다.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 있었는데 아쉬울 때 젓가락 딱 놔야 돼. 그만 딱 이제 그만 먹어. 아쉬울 때 젓가락 딱 놓으라 그랬어. 뭔가 더 먹을 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 때 딱 놔야 돼.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오늘의 음료 키위 에이드. 아우, 새콤다, 곱쌈! 상큼해. 여러분, 꽃게 범벅을 싹 먹고 나서 요 상큼한 키위 주스.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